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브로드웨이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브로드웨이에 있는 한 카페가 재밌을 것 같아서,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봅니다. 오늘은 한 4일 만에 샤워를 했네요. 4일이 흘렀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지금은 월요일 오전 10시 40분이고요. 날씨는 덥지도 춥지도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우, 덥지도 춥지도 않다고 했는데 또 덥네요, 갑자기. 옷을 벗었습니다. 아, 왜 또 벗으면 추울까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좋고 오랜만에 샤워하고 화장도 했는데 만날 사람도 없고 참 그렇네요. 저는 괜찮은데 진짜 이 락다운이 길어질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정말로 괜찮거든요, 아직까지는. 근데 다른 사람들 어떻게 갑자기 걱정되네. 여기군요. 와, 너무 귀엽네요. 와, 커피 카푸치노 하나 주문하고 그리고 이거 받았어요. 여기 무슨 앉을 데도 없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요. 그 카푸치노 한 잔 주문하고 이렇게 드립 커피 백까지 받았어요. 왜 줬지? 너무 제가 예뻤나 봅니다. 사실 여기 그저께 뉴타운 갔을 때 제가 자주 가는 한 상점에서 커피 코너에 이게 있더라고요. 캡슐 커피랑 무슨 티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딱 봐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마음에 구입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나 무슨 지금 락다운이라서 여러 카페에서 막 좀 저렴하게 팔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이름을 기억해놨다가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보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상점에서 오히려 더 저렴하게 팔고 있었고요. 딱히 여기서는 무슨 할인을 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이게 귀여워서 이 인스타그램을 계속 보다가 지금 그냥 한번 방문해봤던 건데 저기서 일하는 지금 바리스타가 그 유명한 집이 그분의 파트너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분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뭐 인사하는 것 같은데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어폰을 지금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못하고 이렇게 매장을 둘러보고 있으면서 나중에 카푸치노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커피를 만들어주면서 너 이 동네 살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저기 저쪽에 살아. 그러고 나서 너는? 하고 물어보니까 왜 그런 걸 물어보냐는 듯이 저할 듯한 그런 표정을, 그런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남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먹으니까 정말 맛있군요. 근데 그분은 항상 인스타로만 봤는데, SNS로만 항상 얼굴을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저분의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닌데요? 그 집이, 그분은 저번에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의 느낌은 굉장히 인스타그램으로 봤었을 때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눈에서 에너지가 막 나오고 나를 주시해서 그런 건가? 내가 너무
둘러보는 게 좀, 뭔가 물건을 훔칠 것 같이 너무 둘러봐서 그랬나? 아무튼, 느낌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가 그 집이라는 분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긴 하지만, 한 번도 저분이 저렇게 저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지, 뭐 사장님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카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는, 몰랐네요. 왜한 번도 본 적이 없을까요? 뭐 제가 그 집이의 인스타그램을 엄청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온 김에 조금만 더 걸어서 뉴타운에 한번더 가보고 싶긴 한데, 생각해봤더니 제가 오늘 저는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꼭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할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전면허증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차죠? 갑자기? 2016년인가? 제가 그때는 무슨 또 장애인 케어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도 장애인 케어를 공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 학비가 되게 비쌌는데 거기를 등록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도 그 경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쪽으로 일을 알아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같이 이력서 만드는 것도 하고 선생님이 봐주기도 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 제가 어플라이 하는 모든 그쪽 일이 운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운전 면허증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항목이 있었고요. 운전을 할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꼭 차가 있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차를 사지는 못하겠다. 왜냐면 제가 운전을 진짜 못하거든요. 아니, 솔직히 진짜 몰랐던 사실인데, 이 일을 하려면 무조건 운전을 해야 된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자원봉사자로만 일할 수 있었고, 경력이 아무튼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자원봉사자를 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스폰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고민 끝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되었어요.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호주 걸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 그 당시에 1년짜리를 할까, 뭐 5년짜리를 할까 이렇게 또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 나라에서 한 5년은 더살수 있지 않을까? 아직 비자도 남았고 하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또 5년을 끊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으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는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고, 이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건줄 알았으면 한 1년만짜리만 할 걸. 괜히 5년을 해가지고 돈만 많이 내고. 정말 운전을 원래 못하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이 그렇게 낭비되었답니다. 근데 다시 너무 신기한 기회로 다시 호주에 오게 돼서 2017년에, 그 이후에는 계속 역시 아직도 운전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 운전면허증으로 저의 운전면허증을 저의 신분증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또 집에 편지가 날라왔네요. 이게 기한이 만료가 됐으니 다시 신청하라. 근데 제가 또 고민이 되는데요. 10년을 하면 반값 할인을 해준다고 여기 써 있는데, 제가 과연 이 나라에 얼마나 더 있을지,
너무 무서워서 배울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이 신분증으로 계속 운전면허증을 만드는 게 좋을까 해서 제가 포토 아이디라는 것도 알아봤는데, 그것도 또 돈이 들더라고요. 근데 운전면허증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그냥 운전면허증을 새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운전을 배우고 싶다, 운전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은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번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훌루랄라. 좀 전에 서비스 뉴사우스웨일즈에 갔었는데요. 제가 아직 제 지금 면허증이 아직 5년이 되지 않아서 반값 할인으로 10년짜리를 다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안 되냐 했더니 딱 5년이 되는 날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최근 5년 동안 사고가 없었어야 하기 때문인데, 저는 아직 5년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한 15일 정도 지나서 다시 방문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10년짜리가 370불이 넘어요. 꼭 반값 할인을 받아야겠죠?